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위로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우리 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있지만 구약 성경 속에 우리 신약과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체 장수를 66장으로 구분했는데 앞에 39장은 구약 특유의 분위기가 그대로 있지만 뒤에 있는 27장은 마치 신약 성경을 쓴 듯한, 또 그걸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불순종과 심판이 많이 그려졌다면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가 그려지고 있죠. 이사야가 사역을 하던 당시의 모습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이제 해방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의 처지도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형편으로 볼 때에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에 무언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일종의 중독이라고 하죠. 자기 삶을 사로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바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한번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죠. 오늘날 날마다 일어나는 여러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있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한데 이런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은 포로 생활의 고난 속에 상처 입고 병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복된 소식의 내용입니다. 앞서 39장까지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서 혼란스러운 삶,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40장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진 이스라엘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40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내 백성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사야는 바로 그 사명을 받고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이 위로가 근거함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위로, 치유, 회복은 바로 하나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혼란을 해결하고 고난을 탈출할 비결도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때 가능한 거죠.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오직 노력만이 필요하다면 노력하면서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삶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 편에 큰 소망과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가능한 거죠. 바로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며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진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을 뿐이지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까이 오실 때에 역사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사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하층민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광야에 도피해 간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은 깨달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결국은 도망갔던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무명의 광야 속에 사는 노인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든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는 탕자의 DNA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려는 본성이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기 참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거역의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선언한 사람, 행복하고 평안하게 모든 것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국은 노예의 삶입니다. 부모의 집을 떠난 탕자가 결국 이르는 곳은 돼지치며 그 음식을 먹는 삶, 그쪽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들의 삶에서 평안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가온 하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로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가장 절실한 것이 위로라고 본 겁니다. 포로로 학대당하고 억압당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인생에 불쌍해지는 것,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요, 힘든 일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없을 때 진짜 힘든 겁니다. 인생은 늘 고통과 난관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적절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 그대로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위로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스트레스가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심한 곳이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를 맞아들이는 자세 중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힘들다. 그 힘든 이유는 뭡니까? 그 서구권에서는요,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딱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삼중고를 겪는답니다.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 세 가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좀 힘들고 엄한 그런 규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사회 속에는 다른 데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학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우리 요즘은 학원 다니는 게 조금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아주고 수고했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도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 미리 던져져서 입시 지옥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고생한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직장 다니는 남자들에게 위로가 특히 필요합니다. 참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그 경쟁 속에서 늘 수고하면서 합니다. 집안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집안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해도 티도 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직장 생활까지 하고 있다면 두 배나 더 위로가 필요합니다. 실패한 사람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실감을 누군가 위로해 주지 않을 때는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성공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견뎌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시절을 2년간 보내면서 큰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강한 척할 뿐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쳐도 그럴 뿐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요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를 만날 수 없어요. 희귀합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대체 위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가 없는 사회 속에서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융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웃음과 자극을 통해서 그것을 잊게 준다는 거죠. 특히 요즘 사회 트렌드가 고독한 사회잖아요. 예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1인 가구 증가율이 너무 심하게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 2010년에 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보니까요 2010년에 414만 가구 전체 가구의 23.9%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증가돼서 2030년이면 32.7%인 70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그렇게 되놨어요. 근데 작년 자료에 보니까요 2020년에 이미 664만 가구 전체 가구의 31.9%에 이르렀어요. 20년 후에 이른다고 한 것이 10년 만에 거의 이르렀고요 아마 10년쯤 더 지나면 전체 가구 수의 절반이 1인 가구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행복도는 떨어지고 불안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증가하니까 1인 위로 산업이 늘어납니다. 위로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명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먹방이라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중계를 해줍니다. 남이 먹는 것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서 그 틀어놓고 같이 먹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요 혼자 밥 먹는 사람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소셜 다이닝 함께 밥 먹는 모임을 만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한 솔로인 건 마찬가지죠. 또 하나의 폭발적인 위로 산업의 성장세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애완동물 시장이 급격히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요즘 반려동물 즉 더불어 산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애견 산업이 벌써 한 10년 전에 1조를 넘었어요.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 340억 불의 시장입니다. 기존의 위로 산업의 대표 시장이 뭐냐면 캔디 시장이었어요. 달콤한 것을 먹으면서 고통을 잊는다. 아 그런데 그것을 훨씬 능가했어요. 거기에 맞서는 애견 시장을 맞서는 대항마가 있는데 애묘 시장입니다. 고양이에요. 개는 자꾸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데 고양이는 같이 살면서도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에 훨씬 더 맞는다는 거예요. 고독한 도시인을 닮아서 성장 가능성이 크답니다. 신경 안 쓰면서 같이 사는 동물이 점점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300만 싱글 사회의 중요한 위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좀 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애완 곤충 시장도 100억대 규모로 팽창됐고요 우리보다 좀 더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미리 맡고 있는 일본은 더 심합니다. 일본에는요 왕사슴벌레 시장만 3천억대래요 생명이 그리우니까 멍멍이 고양이 벌레까지 함께 살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모습이 고독하고 외로워요. 함께 있어도 사람들끼리 진정한 소통과 나눔이 없어 외로워요. 그 쓸쓸함 잊으려고 남 먹는 것을 보고 짐승을 기르고 TV를 보고 컴퓨터를 켜고 SNS를 해도 그 외로움은 쉬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풍조의 결국 뭡니까? 다시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한 분 위로의 근원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의 근원 되신 예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혹독한 심판만과 징벌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와 만져주심을 선언했어요.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뜻 속에는 컴포터, 즉 위로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죄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위로를 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었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며 누리는 최고의 특권,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마음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으시죠.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얼굴인가가 아니라 그 마음 깊숙이 숨겨진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사람들 보면 아무리 겉보기에는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마음 속에 슬프고 고독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다독임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아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표도 못 내는 상처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 다 해결됩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은밀하게 받은 상처도 적지 않이 많아요. 위로가 필요하지요. 어떤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통해서 회복의 지경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는요 세상의 위로와 치유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상처의 치유, 마음의 무거운 짐 내려놓기, 그를 통해서 가벼운 마음을 가지는 정도, 이것이 세상이 주는 위로예요. 실제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 과거 얘기를 속 시원히 털어놓기만 해도 앞사람이 고개 끄덕이는 것만 봐도 위로받는다고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위로에다가 치유가 더해져요.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온전해집니다.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는 절망에서 희망을 이끌어줍니다. 세상 위로는요 절망이 없어지는 정도인데 하나님 위로는 그 이상입니다. 희망으로 목적 있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줍니다. 병든 사람은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기쁨 넘치는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강해진 것만 아니라 삶의 목표를 찾아가게끔 하나님은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픈 건 낫고 외로운 건 해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닮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치유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 말씀에 주목해 볼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씀과 내 백성이란 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진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왜 사람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어떤 종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 포로 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외치는 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이 계속되었어요.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친 것 같다는 거예요. 잊혀지고 버려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도심에 나가보면 수많은 노숙자들을 만납니다. 그럼 노숙자들은 창피하니까 멀리 사람 없는 곳에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숙자의 특징은요, 사람이 많은 곳에 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린 심층 심리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숙자가 그 지경에 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냐면요,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의 끈이 하나씩 둘씩 끊어져요. 가족에게서 버림당하고 잊혀지고 소식이 끊겨지고 그러다가 점점 사업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회복될 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끊어졌던 관계들이 이어져요.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고 왜 그렇게 있느냐, 이리 와라, 다시 오라고 하고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노숙자들끼리, 버림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연결하고 돌아보고 그러면 그들의 삶에 회복이 시작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근원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회복된 경험, 치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정체성이 달라져요. 이사야 40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구체적 선포가 이루어지죠. 너희의 노예의 삶은 끝났다. 죄악은 다 사함 받았다. 이 본문은 예언적입니다. 무엇을 예언한 겁니까? 자, 노예의 삶이 끝나고 죄악의 사함 받은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구체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누가 내 노예의 삶을 끝내주고 죄를 사유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고독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용해서 나를 노예 삼고 끌어가던 사단마귀의 권세는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에 정말 노예 같은 삶이 끝나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의 노예의 삶은 끝나고 아들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위로는 잠시 위로를 줄 뿐이고 그 이후엔 똑같으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옴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죄함은 사라집니다. 저주는 끊어집니다. 죽음은 의미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받고 위로받고 은혜의 삶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인한 위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이 대강절의 절기, 주님으로 인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